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약사 존슨앤존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2%가 증가하면서 44억 6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 매출은 23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3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이 조정 분기 주당 순이익이 2.55달러였고요. 또 규모가 가장 큰 제약 부문의 판매는 2.6%가 증가하면서 132억 달러 를 보여줬습니다. 이 지역별로 매출을 보면요, 미국 매출이 125억 달러였고요, 또 해외 부문의 매출은 113억 달러였는데요. 이 판매고의 거의 반을 미국이 아닌 이 해외에서 내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최근 20년 만에 1달러가 1유로를 넘고 있는 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해외 영업 비중이 큰 이렇게 존슨앤존스와 같은 기업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. 이 장전 이와 같은 소식에는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1%대 강세를 보였다가 이 간밤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존슨앤존스의 실적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실적이 나온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의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. 이 순익과 매출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는 주당 순익이 8.25달러에 이 매출 119억 8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18조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월가의 컨센서스인 이제 주당 순익 7.69달러와 그리고 매출 114억 달러를 이제 크게 웃돈 수준이기도 합니다. 이제 지난해 IPO 붐이 올해는 급감하게 되면서 3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43%가 감소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. 특히 채권 거래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1%가 증가했는데요. 다만 이 주식 거래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14%가 감소했고요. 또 은행 부분의 매출도 전년보다 57%가 줄어들었습니다. 은행의 소비자 사업은 오랫동안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. 따라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에서도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2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타가 지난해 인수한 이 사진과 이미지 검색 플랫폼인 기피를 결국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이 영국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은 건데요. 현지 시간으로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메타가 영국 경쟁시장청에 결정에 좀 실망을 했지만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 결정을 하고 기피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이 메타는 기피를 지난해 5월에 4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. 이후에 이 기피를 자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. 그러나 영국의 경쟁시장청은 이 거래가 광고시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들 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. 이 메타는 결국 이 영국의 79억 달러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외신들은 이렇게 완료한 거래를 글로벌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건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 시장에서 이 메타의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번 주 1,000명가량의 인력을 줄이게 됐습니다. 이 CNBC에서는 PC용 윈도우 라이선스 판매 저조로 매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인력을 감원한다고 전했는데요. 이 앞서 지난 7월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전체 가운데 1% 미만 인력을 대상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. 이에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약 10%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이 수치는 지난 5년여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조치에 앞서서 이 메타 플랫폼이 창사 이래 첫 감원을 하기도 했었고요. 또 넷플릭스도 인력 구조에 나섰었고 이 스냅과 트위터 등이 인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. 이 최근에 이 금리 인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이렇게 인력을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줄이고 있는데요.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5일에 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니까요. 시장에서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비였습니다.